올랐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4.5%, LIG맥스원은 3.5% 상승했습니다. 미국 조선업에 한국의 도움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이 전해지면서 조선주도 급등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 15.5%, 한화우자는 21% 치솟았고요. HD 한해양은 6% 올랐습니다. 네, 그렇죠. 집중력을 올리느라 차를 드시면 집중력도 높이면서 불안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진피차는 마린티를 이용해서 만든 차인데요. 김건희 여사 공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오늘 검찰에 출석합니다. 명 씨는 검찰 소환을 하루 앞두고 언니의 경찰 SNS에 사과문을 주선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명태균 씨의 검찰 소환은 불거진 지 두 달 만입니다. 첫째 소환이지만 지난 6월엔 검찰 수사과에서 수사관을 지난 일부로 파티 확대된 뒤 처음 소환하는 것이만큼 이번이 실질적인 첫 조사로 보입니다. 검찰은 명시의 김영선 전 의원 사이에 이루어진 성격을 밝히는 데 집중할 방침입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당선된 뒤 세계 책임자 강혜경 씨를 통해 명시에게 9천여만 원을 전달했는데 이번이 명시가 공천을 도움을 준 대가가 당신은 지난 대선에서 당신을 구준대가로 공천을 받았고 공천 과정에서 기획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혐의를 빌려서 본관에는 1억 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앞서 검찰 조사를 받은 김 전 의원도 각각 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요구하며 협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지금 명시의 주장을 부인하며 본 요구와 비례대표 협박 얘기도 사실입니다. 연합뉴스 TV 조경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동국수 접속 대기창이 뜨기도 합니다. 전국 법원 홈페이지에 접속이 됐다 안 됐다를 접속 장애가 발생한 제공하는 사이트로 전자소송이나 법원 내부망은 접속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국방부와 합동공동의 홈페이지와 인도수 공급을 접속이 지연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러 성향 해킹그룹의 소행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TV 김예진입니다. 정의 시작되는 아직 가을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해변 속을 속에서 낙바지 가을을 온전히 즐길 수 있는 축제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자, 첫 번째 바로 내일 저녁 시작되는 축제 소식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올해는 더 화려하게 준비했다고 합니다. 한의학가에는 강한 너울성 파도가 유입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말인 내일과 토요일에 한낮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오르며 추위가 차차 물러나겠습니다. 온화한 날씨와 함께 나들이 계획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니까요. 옷차림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잠시 후 라이브 투데이